이 시간 묵도하심으로 6월 25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네미아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이기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때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잠재 의식 무의식에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만이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늘의 군대와 천군과 천사가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역사하는 시간 될줄 확신합니다. 이 시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세력이 그리스도의 앞에 완전히 무너지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사랑에 집중하는 아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새벽 예배를 지속해서 들리신다는 것은 이미 복음치유와 2 4제자에 응답을 받고 계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이 새벽 시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고백으로, 어떤 생각으로 시작하느냐. 어, 비록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불신앙이 가득하고 또 거, 거, 걱정, 염려, 근심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어, 굉장히 많은 영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이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어,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의 만드신 그 질서대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화평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요즘 말씀의 흐름에 나오지만,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는 그 기도, 아침에 하나님께 믿음을 담아 고백하는 그 고백, 그 믿음이 뭐 작아도 괜찮습니다. 그 고백을 따라 살아가는 그 하루의 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왕 기도하는 것, 기분과 감정 따라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나서도 힘을 얻었다라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무엇에 집중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원하실까? 성경에서는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통해 오늘 하나님이 원래 우리가 하러 가신 모든 질서가 회복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첫 번째로, 선제적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칠절팔 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오늘 아침에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사건, 어려움, 우리는 자꾸 여기에 집중하기도 있어요. 이게 언제쯤 해결되려냐? 오늘도 오늘은 좀 해결이 되려나? 이 문제가 빨리 없어지면 좋겠다. 빨리 해결되면 좋겠다. 문제와 어려움이 많을수록 거기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기도해도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좀 없애 주세요. 빨리 좀내 상태가 바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돼요. 물론 그것도 기도입니다만 사실 그기도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도 아세요. 우리가 지난 몇 주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산상순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거 구하지 않아도 된다.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필요한 걸다 아신다. 하셨죠. 그럼, 뭐에 집중해야 되죠? 사실은 문제 사건 두고 기도 안 해도 됩니다. 뭐에 집중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에 집중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누구시냐? 거기에 집중할 때,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누구시죠?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위대하고 강력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선제적 사랑이에요. 선제적 사랑. 먼저 나를 사랑하신 그 선제적 사랑에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만 가져도 그때부터 치유가 시작됩니다. 특히 새벽에 이 새벽 예배를 드리신다. 그것도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그런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거의 다 사역자분들. 정말 우리 교회 중요한 분들인데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을 얻지 못하면 사역이 힘들어요. 지치게 되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선제적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쓰게 되었습니다. 선제적 방역, 선제적 조치.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지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미리 대비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을 듣고 생각하다가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갈 날들을 아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지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먼저 뭘 말씀하셨냐? 사명을 말하기 전에, 미션을 주기 전에 뭐부터 말씀하셨냐? 사랑부터 말씀하셨어요. 대표적으로 어디 가장 먼저 나와 있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곳,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선제적으로 완전한 사랑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선제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사람을 개처럼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 영적 존재, 인마누엘적 존재, 예배적 존재, 의존적 존재.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존재로 선제적으로 지으시고 또 28절에 먼저 선제적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무슨 복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이 아침에 여러분이 깨달으셨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구나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구나 이 선제적 사랑을 먼저 깨달아야 사명이 깨달아져요 이 복을 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해라 다스려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선제적 사랑을 받은 적이 없고 모르기 때문에 사명을 모릅니다. 사랑을 알아야 사명을 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현장의 사람들은 사명 몰라요. 기껏해야 사명이 좀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짐승하고 비슷하게, 뭐좀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주말에 여행 좀 다니는 걸 보고 자유롭다라고 말하는 저질적인 거잖아요. 사실 수준이 굉장히 낮은 삶이죠. 그래서 성공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알아야 돼요. 사람이 먼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오늘도 이것을 기억하심으로 하루를 시작하셔야 돼요. 아, 나를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영적 존재로,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구나. 예배적 존재로 지으셨구나.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이 장세기 1장 27절 28절이 성경에 그대로 신약에 나와 있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이 나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어떤 모습인지 상관 없이 원해서 부르셨습니다. 어떤 상태이든 여러분 지금 아침에 눈을 떠서 예배하는 중에도 많은 근심염려가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 먼저 사랑하셔서 부르셨어요. 사랑으로 부르신 다음에 일을 시키지 않고 함께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먼저예요. 그걸 그 선제적 사랑을 누리다 보니까 귀신을 내어 쫓고 전도도 하는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결정체가 있는, 묻어 있는 성경구절이 있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을 먼저 사랑한 그 선제적 사랑. 이 사랑을 받았다라고 깨달은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로 결론났다라고 합니다. 아 죄인인 나를 희망 없던 나를 소망 없던 나를 영적인 말을 이해할 수조차 없었던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구원하셔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구나 함께하시는 이 사랑을 내가 받았구나 깨닫는 순간 회복이 시작되고요. 치유가 시작됩니다. 영적 문제 그때부터 치유됩니다. 이 선제적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역도 이제 선제적으로 하게 돼요. 말씀 떨어지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이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다 양보하게 되고 선제적으로 희생하게 되고요. 신분을 하게 되고 심지어 생명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사랑에 먼저 집중하지 않고 자꾸 일을 하려고 하거나 이 사랑의 가치를 모르고 그냥 살면 나에 묶여있게 되고 현장의 영원들이 애통하게 보이지 않게 됩니다. 왜냐? 순서가 틀렸다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선제적 사랑에 집중하는 것인데 그것도 없이 자꾸 교회에서 뭐 일을 하려고 그러고 사악을 하니까 지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있다에 오셨고, 죽으시고,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이해, 이해 안될 것이기 때문에, 은원조차 하지 않으시고 다이결해 놓고 믿게 하셔서 구원하신 그 사랑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 사랑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힘이 있냐? 오직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만 기뻐하는 힘이 있어. 이게... 우리 예언해 주신 원단의 말씀이었죠.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다시 말하면 그 사랑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 선제적 사랑에 감격하는 것. 그게 모든 걸 넘어서는 힘이 된다. 이 힘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니까 요세, 투구라는 뜻이 있어요. 보호하고 지키는 힘이다는 겁니다. 아침에 이 사랑을 확인할 때이 힘이 생깁니다. 오늘 그것을 확인하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 힘으로 뭐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전도해야 됩니다. 물론 선교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이전에 해야 될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 깨뜨려야 할 나중심 체질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단과 싸우는 것 같지만 나중심의 체질을 이용하는 사단과 싸우는 거예요. 왜 오늘도 선지적 사랑으로 힘을 얻어야 되느냐? 왜 기뻐야 되느냐? 그힘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나중심 체질 깨뜨려 버려야 돼요. 그러면 사단에게 반드시 승리합니다. 질 일이 없어요. 요즘 계속 말씀 나오죠. 이미 이겼다. 사단 머리 박살 냈다. 두려워할 전제가 아니다. 근데 왜 우리가 자꾸 속냐? 나중심 체질.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중심 체질이 깊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 그거 빨리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깨뜨려야 됩니다. 계속 문지르고 있는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깨뜨려야 됩니다. 이게 복음적이에요. 말씀 듣고 그냥 순종해서 깨뜨려 버려야 돼요. 내가 이해되지 않고 와닿지 않아도 말씀대로 해버려서 깨뜨려 버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 후로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깨뜨려 버리셨어요. 그게 복음적이잖아요. 건물을 무너뜨리는데 벽돌 하나 하나를 제거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곳에 폭탄 설치하고 터뜨려 버립니다. 저는 랜던드 사역을 하고 또 우리 교구 사역을 하고 청년의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가장 한이 많이 됩니다. 이 선지적 사랑을 받아놓고 나밖에 모르고 내 상처에 매어가지고요. 예언길 다니면서도 훈련 받으면서도 자기 생각, 내 상처, 과거에 잡혀 있어요. 아멘 해놓고 누구보다 우리가 장세기 3장 6장 11장의 말씀 많이 받는데도 내 입장, 맨날 내 입장이에요. 내 과거를 못 벗어납니다. 저도 그래서 기도가 되지라가왜안 될까? 왜 많은 렛몬트들이 청년들이, 성도님들이 이 복음 들으면서도 나에 묶여있을까? 바로 이 하나님의 선제적 사랑에 집중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다는 이 사랑이 죄인을 구원하셨다는 죄인이었던 내가 얼마나 심각했었고, 거기서 나를 의인으로 바꿔버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모르니까 자꾸 잡혀있는 거야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그렇지. 죄인이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습니까? 아니 성도님 이 사람과 언니스 때야아 그래도 그렇지. 재량은못 하겠어요. 그 자체가 벌써 내 안에 나 중심 체질이 많다는 거죠. 이 사랑에 집중하지 않으면요. 세상 흐름, 개인주 흐름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제가 하도 얘기를 하니까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맨날 그 얘기 한다고. 그렇습니다. 맨날 그 얘기 합니다. 맨날 거기 끌려다니니까. 맨날 거기 잡혀 다니니까.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일하십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이장 20절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것입니다. 내 문제지만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나의 어려움이지만 그것마저 맡겨 버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 불신앙하고 안 믿어지는 상태를 할지라도 그 상태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내 문제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영접이에요. 그게 고백이에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그 고백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 오늘도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오늘도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도 내 생각, 마음, 모든 것의 주인 되어주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 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나의 선지 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제사장 되심에 감사합니다. 왕이시오, 제사장이시오, 선지자인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시고 거기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예수와는 어떤 것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오늘도 이 말씀 듣고 하셔요. 이 순간적인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고백을 내가 듣고 내 뇌가 듣습니다. 내 잠재식 무의식에 각인됩니다. 그때부터 치유가 시작됩니다. 혹시 오랜 시간 종교 생활 하셨다면 정말 이 시간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에 이 선제적 사랑에 집중하면서 고백해야 내 개인주의가 깨집니다. 나 중심의 체질이 왜 깨져야 되느냐? 그래야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지 못 누리는지 어떻게 알수 있느냐? 요한 일서 3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므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어떻게 내가 구원받은 것, 구원 축복받은 것 누리는지 알수 있느냐? 형제를 사랑하는 거 보면 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느냐? 나랑 안 맞는 성도를 사랑하느냐? 내 옆에 있는 동역자를 사랑하느냐? 그 사람이 품어지지 않는다.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사랑해지지 않는다. 그건 구원받은 거 아닐 수 있다. 이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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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밖에 모르면 구원받은 거 아닐 수 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 생명이 들어가면.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이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고 살게 되는 그런 억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랑 받았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사망에 있는 것이다. 이 쉽게 말하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고 그 사랑 받으면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면 목회자를 사랑하게 되고 목회자를 사랑,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동역자를 사랑하게 되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 나는 그게 안 된다, 안 되는 것 같다라면. 인정하시는 거아 내가 아직까지 개인주의, 창세기 3장이 오염되어 있구나.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겠습니다. 내 안에는 있 모든 창세기 3장 나 중심 체질을 깨뜨려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복음 집중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아침에요.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단순히 복음 성구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지역의 말씀 운동, 개인 서밋 타임, 함께 하는 모든 모임 그 흐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할 때 그리스 사랑을 집중할 때 아,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돼? 이렇게까지라도 하나 돼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구나.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응답이 시작되고 가장 중요한 건 나도 모르겠나 내 안에 병들었던 부 분들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치유를 치유의 증인이 되어야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진짜 치유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만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 적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 주인이 나를 전도자로 세우신 그리스의 사랑에 집중하셔서 나 중심의 체질이 완전히 깨지고 모든 사람 치유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여러 기도 제목이 있지만 특별히 교회를 두고 기도 응답의 핵심이라는 강단 말씀 붙잡고 코로나 19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 속히 종식되어서 함께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함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모든 교회 기관과 복음추와 이스라엘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이 코로나로 멈춰버린 것만 같은 이 시간이 앞으로 걸어가 3 0 년을 준비하는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에도 소중한 시간 될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요 단임 목사님을 위해서 모든 부귀자들과 교 렘먼트들을 위해서 성교 연장을 두고 기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완전하신 그리스의 사랑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열약한 부분을 치유하시고, 특별히 나중심에 오래된 이 체질이 깨어져서 이제는 나를 넘어서 현장을, 나를 넘어서 후대를, 나를 넘어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전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 사랑에 집중할 때에 구하지도 않은 것도 주시고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 해결되는 것을 확인하는 기동답의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기간이 우리 교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걸어갈 30년을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